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서울시 방역대책반입니다. 얼마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했죠. 설 연휴와 춘절 기간이 겹치면서 중국인 여행객들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방역대책반은 각 자치구의 보건소와 협력해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대처를 위해선 시민들의 협조도 중요한데요. 우한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야생동물이나 호흡기 질환자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우한시를 방문했거나 방문자와 접촉이 있었다면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혹시라도 발열이나 기침같이 의심되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주저 말고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자세로 정부 의료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명절 증후군 예방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어김없이 찾아오는 명절 증후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은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증상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들에게 나타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가급적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한쪽 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땐 무엇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엉덩이를 좌석 깊숙이 넣고 등을 등받이에 묻혀 허리에 가해지는 피로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특히 피로 누적이나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 경직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과 바닥에 둘러앉아 윷놀이나 카드 게임을 할 때도 오랜 시간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자주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 더 아프고 오래 지속되는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성평등 명절 사전으로 뽑았습니다. 명절 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는 배려 있는 소통을 위해 성평등 명절 사전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체감도에 대해 물어봤는데 지난 명절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57%가 다음 명절은 더 성평등해질 거라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더 성평등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개선해서 사용해야 하는 단어와 문장을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시댁은 시가로, 집사람과 안사람은 배우자로 바꿨습니다. 피곤해지고 예민해지는 명절에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갈등을 일으킬 만한 대화는 꺼내지 않으면서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면 보다 즐거운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